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셋째 날의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구 전체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죠. 이렇게 모인 물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이 마르게 된 지역이 땅이 된 것이지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다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위치와 기능을 정하시죠. 모세는 본문을 통해 바다는 숭배되어야 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통해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육지를 분리함을 통해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다시 육지를 덮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바다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연상케 하는 사건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 도중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눈 세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힘들이 순종해야만 하는 만유의 주님이신 것이지요.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이 머무를 수 있는 경계를 만드시고 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우리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새로운 꿈을 꾸며 희망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에 의한 상처로 평생을 어둡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은 좀 놓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강하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안 되던 것들은 되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 삶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 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 모든 식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땅을 만드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이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자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영역도 남김이 없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께 순종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